하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JJ가 오늘 리뷰할 물건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제가 SNS 광고를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샤샤샤샥 이게 자주 보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녀석을 발견을 했습니다. 약간 요런 거랑 비슷한 느낌 날 거예요.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던 이런 모래멍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던가 그 불멍을 할 수 있는 뭐 가습기라던가 엄청나게 실용적이진 않지만 가만히 두고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멍도 때릴 수 있고 좀 재미도 있고 그런 아이템인데 다만 얘네처럼 뭔가 갬성갬성하진 않아요. 그냥 재미있으면서 웃기기도 한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합니다. 이름하여 절대 뒤집어지지 않는 타이타닉. 광고를 보니까 이거를 자동차 안에다가 비치를 해놓으면은 차에 탄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져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나도 보니까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약간 좀 장난감스러운 느낌도 나고 장식품스러운 느낌도 나고 파도가 막 엄청나게 크게 치는데 막 배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 떠있는 뭐 그런 재밌는 느낌이라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 제품 얼마나 재밌을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보시죠. JJTV 우선은 언박싱. 짜라란. 포장이 엄청나게 되어 있진 않고 이렇게 바로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하나를 구매했을 때 15,500원. 역시나 SNS 제품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아닌 1 플러스 1. 두 개 합쳐서 29,900원. 아, 좀 더 깎아주지. 그 1 플러스 1이라고 써놓기에는 너무 조금 깎아준 게 아닌가. 두 개를 사니까 요거를 또 주더라고요. 이거 뭐야? 카루랩스 10초 입냄새 제거 혀 클리너. 쓰긴 써야겠네. 아무튼 뭐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은 영화 속에서는 침몰을 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바로 그 타이타닉입니다. 짜란. 얼핏 보면은 뭔가 좀 유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유리는 아닙니다. 뭔가 플라스틱 재질의 느낌, 아크릴 재질의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흔들리고 있는데 배가 둥둥 떠다녀. 조금 흔들어 볼까? 이렇게? 아 이게 안에 물이랑 기름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투명한 쪽은 기름이에요. 밑에가 물인데 물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색소를 타놨어. 와 이거 근데 뭔가 진짜로 영화에서 보는 그런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으로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안에 물만 들어있어서 그냥 파도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났으면은 파도치는 슬로우 모션 속에서 타이타닉호가 살아남는 듯한 이런 느낌은 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살아남어. 절대 뒤집히지도 않어. 뒤집혀도 다시 일어나. 오뚜기야 오뚜기. 이거 그런 거 똑같은 거 같아요. 기념품샵 같은데 가면은 기름이랑 물이랑 해가지고 막 밑으로 똑똑똑똑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요것도 그렇잖아요. 요것도 물이랑 기름을 안에다가 놓아가지고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재밌는 기념품샵에서 팔 법한 그렇게 생활 속에서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어서 재미있을 법한 나쁘지 않은 관종 감상템. 아 근데 재밌어.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물에 한번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타이타닉의 모습. 물이 타이타닉을 피하고 있어 지금. 오호. 안 돼. 침몰 안 하죠.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불멸의 타이타닉. 아 나 이거 재밌는 것 같아. 아 솔직히 그래요. 쓸 때는 없어요. 근데 차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옆에 내 차를 안 탔던 사람이 이거를 타서 구경을 한다? 그 사람에게 잠깐이나마 힘들었던 하루를 잊게 해주고 잠시나마 웃음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야 근데 이거 내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되니까 약간 그거다. 그 한 1분짜리 그러니까 1분 동안 가지고 놀면은 흥미를 잃게 되는 그런 거. 근데 이거를 자동차에다가 딱 붙여놓고 자동차가 덜컹덜컹 할 때마다 타이타닉이 침몰을 할까 말까? 바다에 빠졌다가 나왔다 막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가지고 나가갖고 자동차에다가 설치해놓고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면서 뭐 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하게 운전기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보! 운전 좀 해주세요! 아 근데 이게 재미는 있는데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차에다가 설치하라고 했는데 뭔가 차 밑에 붙일 수 있는 그런 게 따로 부착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실리콘 테이프 갖다가 좀 붙여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온 김에 많이들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타던 그 레이 어디 갔냐? 짠!
제가 예전에 타던 그 붕붕이 레이입니다. 와이프가 첫 차로 이제 운전 연습하면서 지금 쓰고 있고, 이게 지금 20만 키로를 넘게 탔어요. 차가 조금 간당간당 해가지고 조금 더 타다가 아마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안전운전 부탁드리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사님.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부착을 해놓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네. 안전운전 하세요. 내가 무서워요. 아이고! 너! 저희 와이프 운전 잘해요. 운전은 잘하는데, 이게 저희 집 근처가 이게 좀 시골길이 그런 거다 보니까, 아! 네,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안정적인데, 타이타닉이? 별로 뭐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얘가 조금 힘들어해야 꿀잼인데 너무 평온해요 지금. 아, 승차감 좋은 차 같은 데다가 해놓으면은 이거 하나도 안 흔들리겠다 거의. 지금도 되게 평온해. 아, 이게 테이프가 안 붙어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요래야 재밌지. 여보, 재밌지? 와, 재밌... 침몰을 할까 말까, 물에 빠졌다가 아니, 나왔다가. 90도 하면은? 절대 안 빠져. 90도 해도 이렇게 돼. 흔들면? 안 흔들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놀아야 재밌네. 그래서 테이프가 안 붙어 있었나? 자, 코너를 돌아요. 자, 아, 코너 도니까 조금, 아, 안정적인데? 코너 돌아도 안정적인데? 이건 로터리더라. 로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평온한데? 자, 과속방지턱을 넘어볼게요. 덜컹 했는데 얘는 덜컹거리지 않아.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노잼이네. 뭐야, 이거 재밌는 줄 알고 샀구만. 차에다가 붙여놓고 사용하면은 재미가 없는 아이템이다. 그냥 앞에다가 이렇게 빛이 딱 해놓고서 이거 뭐야 그러면, 아, 그 손으로 가지고 놀아봐 하면은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재밌다. 근데 또 차에서 이러고 혼자 가지고 놀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멀미할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제품을 차에다가도 한번 설치를 해놓고 감상을 해봤는데 조금 실망스럽네요. 왜냐면은 이렇게 손으로 휙휙 하고선 뒤집어야지 요 재밌는 이 파도치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차에 그냥 설치해놨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살짝은 조금 심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잠잠해. 근데 딱 이 정도야. 차에다가 설치해놓으면 흔들려봤자 뭐 한 요 정도니까. 차에다가 설치를 해둔 이 타이타닉이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려면은 거의 뭐 사고가 날 정도로 막 꽝 해야지 되는 게 아닐까. 어쨌든 뭐 손으로 가지고 놀기에는 굉장히 재밌는데 그냥 장식을 해뒀을 때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타이타닉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겠습니다.